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 주권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조직위에서 발굴한 시민 제안 공약 중 오늘은 문화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최문영 인천 YMCA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각 정당에 전달된 이 시민 제안 공약 중에서 문화 분야의 공약을 좀 짚어볼 텐데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예, 크게 두 가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천 지역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해서 KBS 수신료를 재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해양문화도시 인천으로서 한국극지연구원을 설립하고 제2쇄빙연구소의 인천항 모항을 지정하자 그런 두 가지 내용입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하나씩 꼼꼼히 짚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 수신료로 만들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인 KBS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굉장히 크죠. 이 KBS의 네. 지역문화창달과 지역현안에 대한 보도 방향, 지금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이번에 그 YMCA에서 그 조사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KBS의 인천 지역 현안 보도 행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봤습니다. 네. 최근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었던 수도권 매립지 문제, 그다음에 제2공항 철도, 뭐 고등법원이라든가 해사법원과 같은 그 사법 주권 현안 그런들의 그 방송 보도 빈도수를 분석했더니 KBS의 보도 비율이 매우 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전국에서 지금 세 번째로 많은 시청률을 납부하고 있는 곳이 인천인데 오히려 그 KBS 수신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번 주권 찾기 캠페인에서 향후 이제 수신료만큼은 인천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각 당에 이번에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 주권찾기 캠페인에서 수신료에 인천 환원을 좀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이게 어떻게 추진하게 될까요? 예, 그 지역 방송 활성화는 이제 곧 그 지역 문화로도 이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가름하게 되는데 네. 지금 그 인천 시민이 납부하고 있는 그 수신료에 비해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매우 낮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뭐 KBS 인천 총국이 없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 보도 행태도 이제 그 취약할 뿐더러 KBS 홀과 같은 어떤 그 문화 시설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네. 300만 인구 광역 도시인데 이러한 것은 좀 걸맞지 않은 것인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를 이제 주권 찾기 캠페인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좀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또 정치권에도 요구를 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 발전의 보탬이 되는 언론 환경이 조성이 돼야겠죠. 자, 두 번째 예. 문제도 또 살펴볼 텐데요. 인천이 해양 문화 도심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국립시설이죠. 이 극지연구소를 예.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천 송도 신도시에 지금 극지연구소가 있는데 인천에 있는 유일한 그 국립시설입니다. 네. 이제 극지연구소는 이제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본원이고 여기가 이제 연구소인데, 네. 그러니까 부산에는 본원이 있고 지방 인천에는 연구소를 둬서 균형 발전을 이제 확대한다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부산시하고 이제 부산 시민사회가 극지연구소마저도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부산은 해양 수도로서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부산의 해양항만 수산의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극지연구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독립적인 연구 활동에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부산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한국극지연구원으로 좀 조직을 격상시켜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이 그 개정 법안이 지금 국회에 지금 네. 계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신데 또 네. 인천항을 모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약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예, 지금 국지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쇄빙연구선 선이 있는데 아라온 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중 300일이 넘도록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그 쇄빙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2 쇄빙연구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부산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극지연구에 대한 방향성이 나눠지게 되고 양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구의 그 질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한 곳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인천에 이 모항을 건설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이제 부산 정치권에 대비해서 우리 인천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 제안 공약 중에서 문화 분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최문영 인천 YMCA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